사망한 친구들 안녕. 좋아, 반가워.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6강 빈 체제와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가 되겠다. 선생님이 왼쪽에 띄워준 그림 너희들 본 적 있니? 미술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드라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 그림을 가져와 봤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수업 다 듣고 나면 나중에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 그림 되게 유명하거든? 한 번쯤 만날 거야. 그럼 그때 아 이거 역사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거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이랑 관련이 있었던 건데 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수업 진행해 볼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워보았어. 영국, 미국, 프랑스의 시민혁명에서 배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혁명이랑 명예혁명 두 번에 걸쳐서 시민혁명을 이루어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시민혁명을 일으켜내었지.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았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거 우리가 기억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 기억나지 얘들아? 구제도의 모순. 그치? 구제도의 모순. 시대는 변했지만 그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야. 제1신분, 제2신분이 모든 걸 차지하고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제3신분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이나 상공업 계층으로 그 계층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나 이런 측면에서 제1신분이랑 제2신분에 밀리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사진으로 막 이런 사진들 봤었고, 그지? 자, 그래서 이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게 되었지. 가장 먼저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단체는 제3신분들이 만들었던 국민의회였어. 이 국민의회는 뭐 테니스 코트에서야 뭐 시민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런 거 기억나지? 이 국민의회에서는 입헌군주제 정부를 세웠고 제한선거를 실시했어. 일단 선거권을 확대하되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선거권을 나눠준 거야. 모든 걸 한 번에 확 오픈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던 거 기억할 거야.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혁명의 열기가 프랑스 바깥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주변국들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니 그것이 혁명전쟁이었어. 그래서 혁명전쟁을 기준으로 국민의회랑 그 뒤에 프랑스 혁명이 조금 다른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래서 국민의회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의회가 바로 국민공회였어. 국민의회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거야, 혁명전쟁 상황에서. 이 국민공회는 루이 16세, 당시에 입헌군주제 하에 있었던 왕인 루이 16세를 처형시키고 이제는 아예 왕이 없는 정치체제인 공화제 정부를 수립을 한다. 그리고 기존의 선거권이 상층 시민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 제한을 풀어서 이제 보통 선거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한계점으로 바로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코뱅파가 같이 공포 정치를 했었어. 그래서 막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처형해버리는 무서운 면을 보이기도 했었던 거야. 이러한 공포 정치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온건파의 그런 로베스피에르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지. 결국에 국민공회는 무너지고 대신 총재정부가 세워졌었어. 하지만 이 총재정부는 무능했고 그러한 틈을 타서 혁명전쟁 시기에 권력을 잡았던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등장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권력을 잡으면서 프랑스 혁명이 종료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랑 프랑스 혁명의 끝, 그러니까 구제도의 모순이랑 나폴레옹을 양쪽 끝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맨 가운데 혁명 전쟁을 끼워놓은 다음에 앞쪽은 국민의회, 뒤쪽은 국민공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외우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는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총재정부를 밀어내고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는 혼자서 모든 권력을 하진 않았어. 처음에는 통령정부라는 걸 세워서 3명의 사람들이
통영이 되어가지고 서로 권력을 나누고 가지는 그런 정부 형태를 취했었다. 하지만 이내 권력을 혼자서 독차지하게 되고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너희들 전통적으로 프랑스 지역에서 황제 오르려면 서유럽 지역에서 황제 오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들 옛날 프랑크 왕국에서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어? 황제 자리에 올랐어? 서로마 황제, 관 누구한테 받았어? 맞아. 기억 잘하고 있네. 교황한테 서로마 황제 관을 이렇게 받았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교황의 관을 씌워주는 건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도 보이듯이 황제 관을 스스로 썼다고 해. 교황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개혁으로 나폴레옹 법전 같은 거 편찬해서 혁명 일부분 계승했지.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혁명의 그런 자유주의 내용을 일부 계승을 하기는 했어. 그 다음 대외정책으로는 유럽 각국에 쳐들어갔었지. 여기저기 다 쳐들어가가지고 땅 엄청 넓히잖아, 그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차지했던 영토에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주의가 전파되었고,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나폴레옹이 쳐들어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분열되었던 민족을 통일해야겠다, 외세의 침략을 거부해야겠다 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발전했던 것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을 세 글자로 빈체제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첫 번째 빈체제에 대해서 배울고,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빈체제 이후에 유럽에서 계속해서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유럽에 있던 나라들은 새롭게 질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 지도 봐봐. 이렇게 많은 땅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점령당했었고, 그 프랑스 혁명 사상들이 막 전파됐잖아.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한 다음에 남아있던 나라들은 뭔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빈체제야. 참고로 나폴레옹이 몰락한 것도 되게 재밌는데, 얘들아, 나폴레옹이 처음에 이제 러시아 원정을 갔다 와서 몰락했을 때는 여기 지도에 보이는 엘바섬이라고 하는 프랑스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 이제 갇히게 돼. 그런데 이 섬에서 또 나폴레옹이 또 탈출을 한다 그랬어. 탈출을 해서 프랑스로 가서 다시 세력을 모아. 그래가지고 다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한번 이제 복수를 하려고 다시 쳐들어가는 거지. 근데 또 이 싸움에서 나폴레옹이 다시 패배해. 영국이랑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야, 이런 나라들이 연합한 군대에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몰락하는 거야. 한번 몰락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는 또 나폴레옹의 무서운 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재밌는 거는 나폴레옹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갇히게 되는 섬인데, 지도로 한번 볼까요, 얘들아? 저기 대서양 한가운데, 아프리카 옆에, 저쪽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이 유폐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무서웠던 거야. 나폴레옹 한번 섬에 가뒀는데 이 자식이 탈출해가지고 막 다시 복수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럴 수 없는 아주 머나먼 외딴 곳에다가 가둬버렸던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저기 가보면은 실제로 나폴레옹이 죽기 전까지 살았던 막 집 이런 거 이렇게 문화재 그리고 관광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선생님 안 가봤는데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은 나중에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했다 이런 지점. 자,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유럽에 있던 각국의 대표들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국제 질서를 논하는 회의를 한 거다. 우리는 이 회의를 빈 회의라고 불러. 그리고 이 빈 회의에서 결정된 국제 질서 체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빈 체제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왜 빈 체제라는 용어를 선생님이 사용했는지 알겠지, 이제? 자, 나폴레옹 이후에 질서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된 체제가 바로 빈 체제가 되겠다. 빈 체제는 무엇이냐 하면 유럽을 나폴레옹 시대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야. 지금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이 너무 유럽에 막 퍼져갔다.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을 사람들이 많이 갖기 시작했다.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너무 혼란스럽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이전의 유럽으로 백 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 체제가 되겠다. 영토는 당연히 프랑스 혁명, 혁명전쟁, 나폴레옹 그 이전으로 당연히 돌리는 거고, 사상은 어땠냐면은 혁명이랑 나폴레옹 시기를 겪으면서 있었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억압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이해되지 얘들아? 보수주의적인 체제가 바로 빈 체제야. 자, 그럼 이 빈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유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제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제 시민혁명을 겪고 나폴레옹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각국 대표들이 회의한 다음에 억압한다 그래가지고 억압이 되겠니? 아니겠지. 이제 각국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발발하기 시작한다.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양심, 그리고 뭐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평등한 거,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의회 정치, 막 왕 맘대로 하는 거 말고 이제 의회에서 정치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자유주의야.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고,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쉽지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그 다음에 뭐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국가를 통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통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얘기한다.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적인 흐름이 전 유럽에 꿈틀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빈 체제가 그거를 억누르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프랑스랑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워보고 수업을 마칠 거야. 자, 먼저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너희들 역사를 보면은 항상 뭐 영국 시민혁명도 그랬고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뭔가 한 번에 되는 게 없지 얘들아. 역사는 이렇게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단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진행이 돼. 그래서 너희들도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 역사의 이런 면들을 보면은 삶에서 좀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희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그것을 단번에 이뤄내기는 사실 어려워. 뭔가 어떤 걸 성취할 때 이거 갑자기 탁 내 손에 쥐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면은 그거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건 어렵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도달하는 거야. 그것처럼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도 한 번에 자유주의를 획득하지 못했어. 두 단계에 걸쳐서 첫 번째에는 1830년에 7월 혁명, 그리고 두 번째에는 1848년에 2월 혁명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도록 할게.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프랑스는 어땠냐? 나폴레옹은 황제였잖아, 그지?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프랑스 정부는 다시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로 돌아갔어. 그 왕정체제에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진에 나오는 샤를 10세라고 하는 사람이다. 발음이 조금 이상했나? 샤를 10세. 이 샤를 10세는 왕정이 부활되고 나서 근데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마인드가 막 이미 많이 있는데 거기서 왕의 전제정치를 시도했던 거야. 다시 옛날처럼 하고 싶었던 거지. 왕 맘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의회를 그냥 왕이 해산시켜버리고 언론 탄압하고 그 다음에 시민계급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권도 제한시켜버렸어. 아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샤를 10세의 전제적인 그런 옛날 스타일, 복고 스타일의 전제정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혁명이 바로 프랑스의 7월 혁명이다. 파리 시민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게 되는 거지. 이 7월 혁명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아까 처음에 봤던 드라쿠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다. 멋있지? 되게 약간 역동적이지 않니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유명한 외국 그 밴드 중에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밴드 있어. 그리고 그 밴드의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비발라 비다라고 하는 노래 있어. 선생님이 불러주지는 못하겠다. 유튜브에 찾아서 봐. 많이 나와. 그래서 그 노래가 되게 좋아. 그리고 되게 유명한 노래야. 근데 그 노래랑 그 앨범 이런 것들이 7월 혁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야. 아마 이 영상 그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도 있을 걸, 그 노래? 막 CF에도 나고 그랬는데. 하여간 무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그 노래도 딱 들으면 오! 이거 비발랍이다. 이거 7월 혁명 모티브, 7월 혁명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빈 체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물리치려고 자유주의가 막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7월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되냐. 7월 혁명에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왕이 생기기는 해. 근데 그 왕은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름 안 중요해.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은 힘 있는 왕이야. 왜? 시민들이 왕에 앉혀주고 이 사람이 시민을 좋아했으니까. 의회에서 이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있긴 있는데 또 샤를 십스랑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 그지? 그래서 의회의 주제로 시민왕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오른다. 그래서 루이 필립 같은 경우에는 전지정치를 했던 샤를 십스랑 많이 다르기는 했었어. 실제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당시에 루이 필립이 생긴 게 조금 얼굴이 두상이 특이했나 봐. 두상이 그 서양 배 있지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우리나라 배는 동그랗잖아. 근데 서양 배는 약간 이렇게 표주박으로 생겼잖아. 좀 그렇게 생겼나 봐. 그래서 루이 필립을 왕을 이렇게 좀 배를 닮았다고 놀리는 막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용될 정도로 좀 개방적인 분위기였던 거지. 왜 샤를 십세는 전제 복고 왕정을 추구해서 막 의회 없애버리고 막 언론 탄압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였으면 상상할 수도 없잖아,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개방적인 분위기로 7월 혁명 이후에 새로운 왕을 앉히면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7월 혁명 이후에 수립된 이 정부, 시민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필립이 있었던 정부 역시 시민의 권리는 그렇게 엄청 확대된 건 아니었어. 이 정부가 전제왕권이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제한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거권을 약간 확대해주기는 했지만, 그 대상은 부자 혹은 대지주 아니면 상층 시민들한테만 한정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줬던 거야. 마치 국민의회에서 처음에 약간 풀었던 것처럼. 프랑스 인구가 당시에 3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10만 명이었다 얘들아. 7월 혁명 이전에 3천만 명 중에 10만 명만 선거권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7월 혁명 했으니까 이제 막 확 풀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 7월 혁명 이후에도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됐다고. 두 배 늘긴 했지만 그 비율이 전체에 비하면 되게 적은 거겠지. 그러니까 돈이 조금 없는 시민들, 뭐 노동자, 그 다음에 중하층 계급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에 이러한 상황에서 야, 이거 진짜 자유주의 아니다. 7월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주의의 확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7월 혁명 이후에도 계속 밑에서 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야.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지? 너희들 장발장 아니 장발장? 소설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제, 그지? 이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시기야. 7월 혁명 이후에. 7월 혁명으로 혁명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앉혔는데 뭔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뭔가 부족한, 아직 완벽한 혁명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도 나오고 막 혁명도 하고 막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소설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이다. 장발장. 영화도 있어. 2012년인가에 나온 영화야. 그래서 되게 유명한 배우 많이 나와. 너희들 그 뭐냐 그거, 마블에 나오는 늑대 인간 이름 뭐지 그거? 울버린? 그래, 울버린으로 유명한 휴잭맨, 그 다음에 뭐 앤 해서웨이, 그 다음에 뭐 러셀 크로, 잘 모르나 이런 배우들? 하여간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는 영화로도 만들었었어.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장발장 소설 유명하지? 그런 내용들이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너희들 그런 것들 한번 딱 접하면 오! 이거 자유주의 운동 하고 딱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그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7월 혁명 이후에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니 그것이 바로 1848년의 2월 혁명이야. 두 번째 혁명이니까 2월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진짜 자유주의, 선거권 진짜 이번엔 제대로 확대하자! 라고 하면서 중하층 시민, 노동자, 공화주의자 이런 사람들 다 7월 혁명 때 결과 좀 소외됐었던 사람들이지.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2월 혁명이다. 당연히 2월 혁명에서 어땠겠어? 입헌군주제 했을까? 아니지. 입헌군주제가 부족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공화제, 아예 왕이 없는 정부를 추구했던 거야. 제한선거였잖아요, 7월 혁명 때. 제한선거 했을까? 아니겠지. 2월 혁명 때는 보통선거한다. 이제 그런 재산의 제한을 없애버렸던 거야. 이 2월 혁명, 어때? 혁명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시켜 나가고 사람들의 자유주의를 점점 더 보장해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이 2월혁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 그래서 2월혁명 영향을 받아서 여러 나라에서 막 동시에 막 3월, 4월 이럴 때 막 혁명이 일어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보수주의 체제였던 빈 체제가 붕괴되게 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 정리가 됐을까? 좋아. 그럼 오늘 수업의 마지막 꼭지,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가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은 결국에 또다시 혁명이었어.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혁명은 아니고 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차근차근 선거권이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왼쪽에 있는 표는 교과서에 있는 표인데 영국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권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 보이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32년에 선거법을 개정해. 무슨 뭐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선거법을 한번 개정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832년에 원래는 귀족이랑 젠트리. 젠트리는 진짜 상층 시민들, 그지? 옛날에 명예혁명할 때 배웠다. 그 귀족이랑 젠트리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신흥상공업자, 조금 돈 조금 있는 시민들, 그지? 이런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개혁을 통해서. 3%에서 4.5% 늘었지.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얘들아. 돈 조금 있는 시민들만 하면. 돈 조금 없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은 투표 못하잖아, 그지? 노동자들 투표 못하잖아. 선거 못하잖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832년 선거법 개정 이후에 이때 소외되었던 노동자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투표권을 확대하자. 우리도 선거권 달라.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했던 운동이 벌어져, 정치적인 운동. 이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한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차는 그 뭐 마시는 이런 차랑 관련이 없어. 차티스트 운동. 이 차티스트 운동을 할 때 노동자 계층에서 발표했던 그 문서가 있어. 그 문서의 이름이 인민헌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원래 말로 번역하면은 People's Charter야. People's Charter. 그래서 이 People's Charter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차티스트 운동이야. 알겠지? 아무튼 차티스트 운동은 이 인민헌장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계층의 선거권을 확대하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다.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씩 볼까? 그럼 얼마나 자유주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선생님이랑. 교과서에 있는 거야. 자,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라. 그지? 점점 더 선거권 확대하라는 거지, 이제. 재산 이런 건 상관없이. 자, 두 번째, 비밀 투표를 보장하라. 이것도 그지. 점점 더 개인의 뭐 자유,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일 거야. 세 번째,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조항을 폐지하라. 기존의 정치인들 나면 돈 많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 없애라. 가난한 사람도 정치인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네 번째, 하원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라. 의원에게 돈 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가난한 사람이 정치인 하면은 정치인한테 돈을 줘야지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월급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 만약에 정치인한테 돈을 안 줘봐, 얘들아. 그러면은 이 사람 굶어 죽잖아, 그지? 그런 거는 가난한 사람 정치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보수를 지급하라. 다섯 번째, 인구비례에 따른 공평한 선거구를 설치하라. 선거 뭐 공정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매년 선거를 실시해라. 그래서 뭐 잘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선거를 운영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이 여섯 개조로 이루어진 인민헌장의 내용 여러분들 잘 살펴보아라. 정말 자유주의가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 덕분에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선거권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뭐 종교나 경제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 먼저 영국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영국의 공식 종교.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배웠었는데, 명예혁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바로 영국 국교회였어.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영국의 국왕의 대장이 되는 신교 영국 국교회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옛날에는 영국 국교회를 막 강요했잖아, 사람들한테. 기억나니? 영국 정부에서 영국 국교회를 사람들한테 막 강요해가지고 청교도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막 청교도 혁명도 일으키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래서 미국 식민지 만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제 개인의 종교 이런 것들 좀 관용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메인 종교지만 다른 신교도 뭐 칼뱅파 이런 것도 관직을 허용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네가 가톨릭을 믿어도 네가 구교를 믿어도 차별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경제의 자유 이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 시민혁명 시기, 명예혁명 시기 이럴 때 항해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었어. 항해법은 뭐냐면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 왔다 갔다 하는 물품 있지, 배송해 주는 거, 그 물품을 배송하는 배는 오직 영국 배만 가능한 거야. 그럼 뭐냐, 얘들아, 소수의 그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만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법 폐지한다. 이제 자유롭게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곡물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 그건 뭐냐면은 수입해오는 곡물들,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럼 뭐니? 곡물이 비싸면 어때? 그 시민들, 노동자 계층들, 밥이 비싸면 살기 어렵지. 그런데 이 곡물법 폐지하는 거야. 이제 곡물 가격이 낮아지는 거지. 결국에 뭐야? 항해법이나 곡물법이나 소수가 갖고 있던 그런 특권을 폐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발전했다.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다. 이제 종교나 경제에서도 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있었다. 영국이 그랬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벌써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보았어. 그래서 오늘 빈체제와 자유주의 운동의 핵심 내용을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자. 먼저 1번 빈체제,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을 돌리려는 보수주의 체제였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빈체제라고 불렀었고, 자, 두 번째,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은 총 두 단계 혁명이 있었다. 첫 번째 7월 혁명, 두 번째 2월 혁명.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미완의 혁명이었어. 그래서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이런 내용이 있었고, 반면에 2월 혁명은 그 이후에 좀 더 발전된 혁명이었지. 그래서 두 번째 혁명, 그래서 공화제랑 보통선거를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야. 자, 세 번째,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영국은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를 보장했어.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같은 거 기억나지?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뭐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경제 자유 이런 것도 보장해 주려고 자유주의가 점점 더 확산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다 공부한 거야. 자, 핵심 내용 꼭 교과서에도 필기해 놓고 오늘 수업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얘들아 자유주의 말고 민족주의가 막 발달한다 그랬잖아. 그 민족주의 발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좋아. 다음 시간에 만나자, 얘들아. 수고 많았어. 안녕.